예, 청산별곡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고추나무 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 이 잎이 고춧잎을 닮았다고 해서 예, 고추나무 순입니다. 예, 오늘따라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꽃망울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굵은 이제 순이 이렇게 찔레처럼 나오거든요. 초점 안 잡혀라. 초점 오늘 초점이 상당히 안 잡힙니다. 이제 요 연한 순을 순이 상당히 굵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아직 그렇게 굵진 않습니다. 꽃까지도 전부 다 나물로 식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거랑 같이 하는 나물이 이제 혼잎이에요. 혼잎. 혼잎하고 고춧잎은 주위에 보면 같이 있을 겁니다. 두 나무가 종류는 다르지만 맛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데쳐서 살짝 데친 후에 바로 이제 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아주 식감도 그렇고 이제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먹는 나물, 묵나물 말고 바로 먹는 나물로는 예, 제일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죠. 예, 이렇게 순을 채취를 합니다. 오늘 카메라에 문제가 많은데요. 네, 고추나무 순 이 모양을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 걸 볼까요? 네, 순이 제가 산나물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벌써 7년 전 얘기네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산에서 이 나무를 이 나무의 그 뿌리를 여러 뿌리 캐다가 시골집 담장에 한 열대 뿌리 이상을 쭉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끔 집에 가면 어머님이 이제 이 나무를 준비해 주셨다가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이렇게 주시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예, 사랑, 아버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될 그런 나물입니다. 고추나무 순입니다. 오늘은 고추나무 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